그새 정들었나 봐요. 마음 아파 죽겠어요. 기억 안 나세요? 그때 인천공항에서요. 아, 그 조종사 양반? 네. 아이고, 이렇게 또 만나네. 아이고, 할머니! 아드님이 연락이 안 돼요. 없는 번호라는데요. 연락이 계속 안 돼요. 일주일 전만 해도 되는데 분명히 오늘 도착한다고 전화했거든요. 아, 근데 복지사님 저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봐요. 멀리서 어머니가 오셨는데 35년 전에 영국으로 입양 보내셨답니다. 아, 네. 운 좋게 찾긴 찾았는데 그쪽에서 만나지 않겠다고. 아드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노모가 여기까지 힘들게 오셨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혹시 주소 같은 거 모르세요? 그 직접 찾아가 보면 되지 않을까요? 주소는 알지만 저도 여기가 처음이라 엄두가 안 나서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Looking for the guy next door. Oh, he made that last week. Oh, really? Is that it? 아니 그럼 정수는 못 만나는 거야? 아니 저기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. 할머니,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. 가요. 아들 볼 생각으로 안 빼먹었지. 우리 아들은 아프지 말아야 될 텐데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애만 이래도 부자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꼭 찾아가려고 했어. 그런데 죽기 전에 죽기 전에 꼭 한 번 보고 죽는 게 내 소원이야. 꼭 한 번만 보고 죽는 게 내 소원이야.